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입금된 돈을 중간에 가로챈 아주 간 큰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리 현금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뒀다가 인출책보다 먼저 돈을 빼낸 겁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앳된 남성이 자동 입출금기에서 인출한 현금을 봉투째 건네받습니다. 고등학생 18살 A군이 친구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모습입니다. A군은 중국 총책에 돈을 보내주던 국내 인출책 22살 B씨의 꼬임에 빠져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주면 입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돈을 빼돌려도 중국 조직이 잡지 못한다는 B씨의 과시가 화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A군 역시 B씨를 속이고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고 현금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B씨보다 먼저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겁니다. 하지만 A군과 B씨는 모두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 고교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피해자 24명에게 2,700만 원을 챙긴 B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